2020년 목사고시 대비 성경문제 구약 창세기 1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날은 몇째 날인가? 정답은 둘째 날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정 가운데 광명체들은 몇째 날 창조되었나? 정답은 넷째 날입니다.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 중에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고 땅에 금은 순금유,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는 강은 어디인가? 정답은 비손강입니다. 4번 문제. 라멕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중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자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5번 문제. 라멕이 낳은 아들 중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 유발입니다. 문제 6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인가? 77배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입니까? 정답은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은 후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는가? 정답은 930세입니다. 9번 문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나오는 곳은 몇 장인가? 정답은 5장입니다. 10번 문제. 라멕이 누구를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까? 정답은 노아입니다. 11번 문제. 노아가 만든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는 순서대로 몇 규빗입니까? 정답은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생물은 몇 쌍식인가? 정답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식, 부정한 짐승 암수 2식입니다. 13번 문제. 홍수가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14번 문제. 노아가 홍수가 마친 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 15번 문제. 노아의 아들 중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린 아들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정답은 가나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까? 정답은 함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아무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라는 속담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니므롯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곳은 어느 평지입니까? 정답은 시날 평지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괄호요, 동쪽은 괄호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정답은 베델 아이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입니다. 21번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일행이 다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어서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즉 네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까? 정답은 318명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멜기세덱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괄호요 너의 지극히 괄호이니라. 정답은 내 방패 큰 상급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정답은 엘리에셀입니다. 26번입니다. 괄호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괄호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과로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정답은 K
객400년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스마엘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하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정답은 86세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고 후손에게도 지키게 하실 때 표징으로 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할례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각각 포피를 벤 때는 몇 살입니까? 정답은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이 롯으로 인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각각 무엇입니까? 정답은 모압 벤 암미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꿈을 판 정거를 삼을 때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정답은 부엘세바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심은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에셀 나무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실 때 이삭을 데리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모리아 땅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기록은 창세기 몇 장에 있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누구에게서 사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까? 정답은 에브론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사라가 죽은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헤브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랴트 아르바라고 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메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정답은 리브가입니다. 40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 나이는 얼마이며 장사된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175세 막벨라 굴입니다. 41번 문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정답은 60세. 42번 문제.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 그랄에 간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머물면 복을 주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여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정답은 100배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가 우물 때문에 다툴 때에 째와 둘째 우물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정답은 에색 신나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삭이 옮겨 다른 우물을 파고 그들이 다투지 않게 되자 부른 우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르호봇입니다. 45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이것은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46번 문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정답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47번 문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답은 베델입니다. 48번 문제. 야곱이 베델에 기둥을 세우면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49번 문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레아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레위입니다. 50번 문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레아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유다입니다. 51번 문제. 레아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아셀입니다. 52번 문제. 레아에게 합환체를 준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르우벤입니다. 53번 문제. 라헬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요셉입니다. 54번 문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더함. 입니다. 55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괄호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괄호,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괄호를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정답은 20년, 14년, 6년입니다. 56번 문제. 야곱이 라반과 돌을 가져다가 언약을 세우고 정거를 삼은 돌 무더기를 라반과 야곱은 각각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정답은
여갈 사하도다 갈로엣 창세기 31장 47절에 나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도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로엣이라 불렀으니 57번 문제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뜻의 말은 무엇입니까? 미스바입니다. 정답은 미스바 58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정하였습니까? 정답은 마하나임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며 이름을 붙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브니엘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그의 몸을 몇 번 땅에 굽혔습니까? 정답은 7번입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후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숫꽃입니다. 숫꽃 62번 문제입니다. 세겜에 장막을 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정답은 엘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63번 문제 누이 디나를 욕되게 한 세겜과 하몰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를 죽인 야곱의 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정답은 시므온 레위입니다. 64번 문제 야곱이 가족에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하며 올라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베델입니다. 65번 문제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의 욕보임을 두고 복수하였으나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66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는 의미의 장소를 부른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67번 문제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였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알론 바굿입니다. 알론 바굿. 68번 문제.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그에게 복을 주사 그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69번 문제. 야곱의 아들 중 레아의 소생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70번 문제. 야곱의 아들 중 라헬의 소생은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71번 문제. 야곱의 아들 중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누구입니까?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72번 문제. 야곱의 아들 중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누구입니까? 갓 아셀입니다. 73번 문제. 여종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바딴 아람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이삭이 죽어 장사된 헤브론이라 불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입니다. 75번 문제. 이삭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간 나이는 몇 살입니까? 180세입니다. 76번 문제. 형 에서가 야곱과 헤어져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데리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세일산입니다. 77번 문제. 형들을 보러 오는 동생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할 때 누가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습니까? 정답은 르우벤입니다. 78번 문제. 요셉의 형들 중에 우리 동생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유다입니다. 유다. 79번 문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얼마에 팔았습니까? 정답은 은 20입니다. 80번 문제.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 그 장소에 없었고 돌아와 구덩이에 동생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은 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르우벤입니다. 81번 문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담보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도장, 끈, 지팡이입니다. 82번 문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낳은 쌍둥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베레스, 세라입니다. 83번 문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르우벤입니다. 84번 문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정답은 70명입니다. 85번 문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 어디에 이주하였습니까? 정답은 고센 땅입니다. 86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규가 괄호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정답은 유다가 되겠습니다. 87번 문제입니다. 아벨 미스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입니다.